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 명략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문의를 오고 또 공부하라고 상담받는 중에는 저도 놀랄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사주 명략을 조금씩 공부하고 오십니다. 저는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과연 명리학이 사주 명리가 논리적인 학문인가? 한번 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음양에 대해서 그리고 오행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입니다. 자연은 순환합니다. 우주 자연은 순환합니다. 순환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으로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이 음양 오행 명리, 사주 명리학에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학문이 좀 공부해 볼 만한 학문인가? 저는 이런 면에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권유해 보고 싶고,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음양 오행.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오행은, 음과 양은 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행도 변화를 합니다. 순환을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그런데 사주를 풀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에서는 신강 사주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강 사주, 신약 사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격 사주가 있습니다. 특별격. 근데 사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신강 사주나 아니면 신약 사주나 아니면 특별격 사주에 있습니다. 특별격이라는 것은 종격 이런 예를 들면은 종황격 한 오행으로 사주가 전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신약 사주에 대해서도 잠깐 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사주들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신약 사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 사주들이 과연 사주에서 조금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약하냐? 아니면 이 사람들 정말 신약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사주운에서 재물도 없고 약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 신약사주도 특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옛날 중국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숨이 꼴딱꼴딱 하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마지막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생각을 거의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입을 쫙 벌립니다. 그리고 입을 쫙 벌리면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머뭇거리다가 목구멍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입을 쫙 벌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한번 보거라. 그러니까 이빨이 보입니다. 스승님, 이빨이 보입니다. 다 빠지고 세개 남은 이빨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다시 고개를 저며 아니다. 다시 한번 나를 봐라 하면서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를 보는 거예요. 그 목구멍, 입속을. 그리고 다시 스승이 물어본 거죠.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스승님, 혓바닥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혓바닥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혓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빨은 그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느냐. 그렇게 튼튼하고 강하고 그 강한 것도 씹어서 삼켜서 다 나를 소화시켰는데 그 이빨은 지금 다 빠지고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혓바닥은 어떻느냐. 말캉말캉하고 아직도 부드럽지 않느냐. 깨달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 스승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스승님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서 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을 결국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것 또한 장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면서 신약사주를 이야기합니다. 신강사주는 이빨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로 자기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할 때 크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신약사주들이 그 흐름과 그리고 존재하고 또 남는 것은 신약사주들이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리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음양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순환일입니다. 왜 명리학이 논리적인 학문인가? 자연의 순환의 흐름을 음양을 따져갖고 그 자연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연구한 것을 우리 인간도 자연의 그 무수한 부류 중에 한 부류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이 우주 자연 속에서 살다가 생로병사하고 간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생로병사. 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로병사.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강사주, 신약사주, 특별격이 있는데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내 자식, 내 남편이 신약사주일 경우에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금 사주가 신약할 때. 다 신강사주기를 원해요. 왜? 신강사주는 자기중심의 힘이 있습니다. 천둥번개쳐도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강사주들의 특성은 뭐냐? 장점은 성공하거나 자기중심으로 나가니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치고 나가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사주들 특성은 남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주변을 생각하는 그게 이타심이 있죠. 이런 데서는 장점이나 가슴앓이 소강주는 이 사람들이 하더라 이 말이죠. 특별격은 자기중심 모든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격은 저는 참 여기서 훌륭하고 최고로 나오는 사람은 이 특별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드무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제외하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신약사주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사주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혓바닥 그 부드러운 것은 바로 신약사주 속에 답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캉한 혀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온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부드럽게 가라. 유연성 있게 가라. 강한 것은 결국 부러지더라. 공룡은 전멸했잖아요. 바퀴벌레는 살아남잖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강한 것이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잠시는 지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뭐냐? 강한 것은 강한 것에 의해서 침당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강사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강사주는 좀 신약사주 좀 내려와줘라.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밑에 사람도 생각해줘. 왜 니들은 멍청하고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입장을 생각해줘. 신강사주, 신약사주는 신강사주를 조금 자기중심을 크게 펼칠 수 있는 파워, 두통 이런 것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건데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신약사주는 신강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변해요. 훈련을 통해서 변하는 건 좋은데 운동선수처럼 온갖 시련과 고통을 실패를 겪으면서 신강사주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그러나 현명하게 가자.
현명이 가자가 뭐냐?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왜?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미리 일기예보처럼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예를 들면 한반도 어디에 눈이 내립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알려주듯이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 삶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삶도 볼 수 있으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나갈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 참 괜찮은 학문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생로병사 이야기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학교 다닐 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지금도 KBS 프로그램에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이것을 12개로 나눴습니다. 12개. 생로병사보다 12개로 나눴는데 이것을 뭐냐? 절태양.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절태양. 절태양. 생육대. 건왕쇠, 병사묘. 명리학에서는 12개 12운성으로 삶 자체 흐름을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더 깊게.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서 10년, 10년, 10년 산다면 120년을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제가 편의상 할게요. 한 계절 자체들이 10년씩을 좌우하다 보면 총 12개니까 120년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절은 뭐냐?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이건 절은 뭐냐? 말 그대로 끊어졌다. 절망 상태. 절명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의 세계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10년을 우리가 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태는 잉태를 이야기해줍니다. 잉태. 잉태는 임신이 되고 뱃속에 있는 기간을 이야기해줘요. 10년을 이야기해줍니다. 잉태됐다. 잉태되는 시간이 10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뭐냐? 잉태된 상태에서 자라는 과정이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길을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무 무의 상태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고 길러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10년, 10년, 이 30년이라는 세월은 사주 명리에서 절이 들어왔다, 태가 들어왔다, 양이 들어왔다 할 때 우리가 그때 발복한다 하질 않습니다. 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단 그 해는 멈춰라. 잉태가 들어올 때는 뭐냐? 아,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현실감은 없다. 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양은 뭐냐? 길러지고 있다. 그럼 뭐냐? 아, 네가 뭔가를 지금 꿈꾸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네가 뭔가를 이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절태양. 근데 여기서 생은 뭐냐? 날생자입니다. 날생자. 이미 여기서 때는 뱃속에서 있다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미 이제 여기서 뭐냐? 형체가 보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주에서 생이 들어올 때 뭐냐? 그때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는 권유해줘요. 오픈, 아, 하라. 창업 괜찮다. 해봐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 자체는 굉장히 명리학에서는 중요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생, 욕. 목욕은 이거 목욕, 욕자는 목욕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기쁘고 반갑고 좋죠. 근데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커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 기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욕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주 명리에서 욕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 관대라 그럽니다. 관대는 어깨띠를 이야기해요. 허리띠. 그래서 계급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벼슬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생 과정을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아동, 청년, 아동과 청소년을 이야기해 주고 얘는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 우리가 여기서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아! 이 사람이 뭔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뭔가 맡겨줘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건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왕,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 최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삶에서 가장 꽃피는 시기. 꽃피고 난 다음에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냐? 쇠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겸손해져야 한다. 가장 왕성할 때, 운이 가장 잘될 때, 잘 풀릴 때 뭐냐? 반드시 쇠한다. 이건 자연의 이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가장 올라갈 때 겸손하라.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곳이 없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면 꼭대기는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쇠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 다음에 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병들어요. 병. 병들고 죽을 싸. 죽고 그 다음에 묘. 묘는 관 속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명리는 우리가 120년을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10년, 20년, 30년은 그냥 내가 뭔가를 태어나서 뭔가 준비하고 자란 이 과정이기 때문에 30년을 버리는 것이요. 나머지 병들고 아프고 사망한 이 30년도 결국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60년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반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좋았다가 요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힘들고 쇠는 이미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0년이라는 것이죠. 확률 자체에서 40년 전에서도 실제로 뭐냐 알고 제대로 가는 것은 3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20세를 산다 해도 삶 자체에서 정말 한번 끝발라지고 사는 것은 결국 3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명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다 좀 겸손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르렀다 나왔다 하게 된다는 것을 명리에서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명리가 왜 좋냐? 명리는 건달들, 깡패들 좀 공부해야 되고 강한 놈들 좀 공부를 해야 돼. 왜? 겸손한 학문이 자기 학문이에요. 왜? 잘못되면 자기부터 알거든요. 이혼 문제, 어떤 문제 보면 자기 사주 계속 풉니다.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자기 사주를 수백 번 풀어봐요. 자기 사주를 수백 번 풀어봐요. 매일 먼저 가족부터 풀어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 이래서 그런구나. 장사 안 되죠.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왜 장사 안 되니까 손님 안 올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사주는 거 이래서 안 되는 걸 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는 겸손해집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부터 알려준 것이 명리학의 장점이라는 걸 이야기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이 미신이 아니라 괜찮은 학문이다 이걸 이야기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 근데 명리학은 8가지가 4가지가 아니라 12가지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 이, 다 맞습니다. 명작 공부해보세요. 어느 시기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마다, 어느 운 때서, 아, 이 사람이 생이 들어왔거나, 어느 사람이 이때 들어왔거나,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명작에서는 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질병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언제가 흔한가,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다. 생, 언제가 이 아이가 직업진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다 설명해 줄 수 있죠. 이런 학문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의사에 의사도 돼주지. 작전 참모도 돼주지.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관리도 해주지. 진로 상담 다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 다 있는 학문이가 이거야말로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대학교 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진짜 그 머리 좋은 애들이 돌아서 20세 딱 돌아가고 한 10년 머리 좋은 한의대생들이 와가지고 얘를 딱 공부하면 한 10년만 공부하면 책사 무지장 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이 젊은 층들이 공부해야 한다. 제가 32세 해서 공부해서 지금 제가 26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일찍 했다 했지만 저도 늦은 거예요.
정말 20대에 차라리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좋을 때 정말 부모님들의 지원 속에서 모르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애들은 이걸 계속 자연의 이치를 파고 들어가면서 자연의 흐름만 보고도 탁 사주의 기둥을 내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과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에게는 도와줘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주 명리는 사주 명작 항상 부적 쓰면 안 됩니다. 사주 명리에는 그대로 사주 팔자에서 나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중요한 게 태어난 달이 참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달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핵 모든 기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태어난 달이라는 겁니다. 달. 자, 지금 하늘 제가 해볼게요. 자, 병이 있습니다. 병이 태어난 날짜예요. 지금 태어난 달이 축달입니다. 자, 기해년이 지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어. 태양. 근데 계절을 보니까 만약에 12월 달이에요. 지금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태양은 힘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유시에 태어났다면 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일단 힘이 없어요. 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얘를 막 왜 공부 안 하냐고 하면 얘는 돌죠. 안 되는데. 근데 얘가 똑같은데 이 계절을 놓고 보자. 겨울이 아니라 인묘진 태어났다고 했어요. 인묘진. 1월, 2월, 3월 음력으로 태양은 뭐냐? 이때 태양은 만물을 자라게 해줍니다. 이때는 만물을 자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람도 있어요. 뭔가 가르쳐주면 얘가 탁탁탁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오미가 있습니다. 사오미. 여름철에 태양은 강렬해요. 강렬하니까 뭐냐? 만물을 익힐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얘는 뭐냐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가을에 태어난 신유술에 태어났다. 신유술에 태어났는데 얘가 좀 도와줘야겠지. 가을이니까 힘이 좀 약하니까 이때는 인멸진 사오미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야 얘가 강렬하게 그래야 힘이 있지. 얘가 가을인데도 밤에 태어나거나 새벽 축제 태어나면 힘이 없겠죠. 그때는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성향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봄에 태어나는 태양 성격이 다릅니다. 여름에 태어나는 게 다 달라요. 가을, 겨울이.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명리학이다. 근데 공부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학문이다. 정말 기가 막힌 학문이다. 이렇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축달입니다. 기해년, 아직 기해년이에요. 축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병화가 아니고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해서 한겨울의 나무예요. 나무다면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태어난 달 시간만큼은 조후를 해주면 좋겠죠. 조후. 1시에 태어나거나 4시, 5시, 2시에 태어나면 좋겠죠. 4, 5면 한겨울의 나무 추운데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조금만 밀어주면 크겠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갈이 추월이야. 한겨울인데 신유술로 갔다고 해보세요. 술을 빼버리고 신과 유신으로. 그러면 가을이 이미 나무가 겨울이고 유신은 이미 해가 지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이라면 얘는 이미 조금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 놀겠죠. 이 특성도 있어요. 장점이. 그러나 이런 아이를 갖고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는 좀 뒤늦게 공부가 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저는 차라리 답답하면 차라리 개인이 공부해버려라. 공부해보시면 다르다. 그래서 이 명리는 한번 저는 정말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명리학이 자연의 흐름대로만 그대로 설명해주면 됩니다. 이 안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갖고 부적으로 못 거칩니다. 이때는 좀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아직 지금 이 한겨울에 어떻게 이 한겨울에 이 꽃 피우려고 하느냐.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명리학이에요. 부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막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게 맞죠. 너는 어느 방향이구나. 어느 흐름으로 가겠구나. 이럴 때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말 명작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과학이다. 음양의 흐름, 자연의 흐름 속을 쏙 보고 하나하나 그 관계를 유추하면서 놓고 보면 어떻게 내가 이 자연의 일부, 자연 속에서도 내가 그대로 착착착착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략이 저는 논리적인 학문인가? 그러면 제가 이걸 갖고 조금 주제가 컸지만은 그 한 부분을 갖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지루할 것 같아서 잠깐만 맛을 보이고 실전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명략 좀 시원찮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상담받기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한번 공부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명략은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학문이 명략이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것이 교도소에서 이 명략 전부 다 강의를 해줘야 돼. 밤새도록 명략에서 명략 강사들이 교도소 가가지고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니들 여기, 당신들 여기서 좀 명략 책 좀 공부해봐라. 자기 스스로 놓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공부해봐라.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랬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타고난 것이 이거구나.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 또 자기가 또 찾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 명략이 논리가 있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또 제가 목소리가 컸습니다. 감사합니다.